제목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예, 예. 내 집 마련해야 소비가 늘리는 건데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예. 이 정부는 요 반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은 먼저 관련 제 주장 주요 인사의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변창흠 지금 말이 많죠. 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김영민하고 더한사람이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차 주장. 피하니까 똥차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 네.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띌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주택을 내 집을 갖고 있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띌 확률이 높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거의 많이 들어봤어요. 네. 바로 이게 친분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다고 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씨하고 끈끈한데 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 이제 사람 얘기한 거예요. 예예. 근데 이거 사실이지. 그래서 자기네들 표밭을 만들려고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예, 다음 보시면.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치는 부동산 규제를 해서 주택 가격을 엄청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제 못 사게 생겼죠. 그 다음에 집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를 엄청 올리다 보니까 집을 팔아야 될 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야 공공 임대주택 우리가 지어줄게. 이것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집을 갖고 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집을 안 갖게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자,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연구 제목이 네. 주택 구매가 가계의 최적 소비 경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 좋은 데이터네요. 네. 예. 그래서 이거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건데 분석 자료가 1999년부터 2016년입니다. 이게 실증 분석이기 때문에 꽤 네. 많은 기간 실증 분석한 예, 거네요. 예. 네. 그래서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 예, 연구 결과입니다. 네. 결과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모형에서 그대로 한 걸 그 갖고 왔는데 이 수평축이 보면은 이제 이 시간인데 이 T0가 바로 주택을 구매했을 시간입니다. 네. 이제 T+T+1은 주택 구매 후. 네. 그다음에 T-T만 요건 주택 구매 전 좌측은 네. 전입니다. 오른쪽이 주택 구매 후인데 이 점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점. 이 주택 구매 후에 네. 이 소비가 이게 소비입니다. 소비가 점 보시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택 구매 전에는 이게 이 점이 보면은 이 구매 후보다 이게 좀 네. 낮습니다. 소비 구매가.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주택 구매 전 대비해서 후에 네. 예, 5.2%의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한다. 네. 아, 이런 네. 얘기입니다. 비내구재는 이제 뭐냐면 내구재라는 거는 이제 이 재화의 수명입니다. 수명이 길면은 내구재고 짧으면 비내구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내구재는 이제 식료품, 네, 옷 거지. 이런 겁니다. 이런 소비가 이게 내 집 마련을 하면 하기 전보다 이런 뭐 식료품이라든가 뭐 옷 이런 걸 소비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겁니다. 5.2%. 그렇죠. 예. 다음 보시면 요 심리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정확히 보셨네. 네. 이 결과 의미를 보면은 네. 이제 기존 연구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면은 내구재, 가구와 같은 거. 이 내구재를 이제 새로 이제 사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 집 마련을 하면은 내구재 소비가 는다는 거는 기존 연구에 다 밝혀졌는데 네. 비내구재 소비가 는다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식료품이나 옷 같은 비내구재 소비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처럼 집을 사면은 집 마련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을 다 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네. 외식도 좀 하고 옷도 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가 느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네. 코로나 전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 증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소비 증가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를 지금 아주 촉진시켜야 될 되게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 시기에 완전히 반대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왜 소비가 우리가 지금 늘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네. 실질 최종 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소비 지출, 소비. 그러니까 요 가격 효과를 제외한 그런 이제 소비 지출이 얼만큼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지금까지 네. 이제 보면은 정선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 시점이고 네. 좌측으로 박근혜 정부인데 요 빨간 게 이제 정부 소비의 변화량이고 파란 게 민간 소비의 변화량인데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그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다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민간이 예. 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니까 정부 소비는 늘었네 오히려 늘다가 증가량이 늘다가 이제 조금 줄었고 민간 소비는 확 떨어지다가 이거 뭐야 이거 왕창 떨어졌네. 아 이건 이제 코로나 갔다 오니까 네. 민간 소비는 왕창 떨어져 갖고 저 1분기에 올 1분기에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졌고 네. 지금 정부 소비도 이제 증가량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뭐 차이는 많이 네. 나네요. 보시면은 민간 소비가 엄청나게 네. 이제 증가량이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켜야 되는데 아까 내 집을 가져야 민간 소비가 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국가 정책을 할 때 네. 크게 봐야 되거든.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되는데 이 정부는 모든 정책이 보면은 상호 상충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득주도 성장체한다고 최저임금을 확 올렸습니다. 그 임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 52시간 정책을 하니까 또 시간 근로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근로시간이 줄다 보니까 임금이 늘지 않거나 네. 오히려 주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상충된 많이 효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촉진해야 되는데 소비 촉진을 반대하는 정책을 이제 심리 위축, 소비 위축을 시키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완전 반대로 하고 있다.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전기료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년 후년에 전기료 폭탄은 국민들이 안고 그거에 대한 비판과 원성은 다음 정권이 떠안게 됐습니다. 고생들 하겠네요. 국민과 다음 정권들이. 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정주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봉규 TV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